대한민국의 직원인 동희에게 모든 권력. 나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시뉴스 구영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깃든 시 맵비나리의 한 구절을 보셨는데요. 오늘 구시뉴스에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의 불씨가 된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민중이 주도해 펼친 항쟁 5.18 민주화운동.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자유민주주의를 꿈꾼 시민들. 폭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아래 군홧발에 짓밟히며 피로 물들었던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한 주역 민주열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도청으로 가서 타격대 제1조장을 맡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했죠. 5월 18일 하니까 지나간 학생들이고 뭐 여자 남자 노인 노소 젊은도 거리낌 없이 지나기 가면 곤봉을 와서 때리고 막 우리는 도망가고 막 싸불더라고. 근데 다 쓰러져버려. 그래 다 죽더라고. 저는 뭐 군인들이 어찌 우리 국민을 때리나. 우리나라 국민을 죽인다고. 상무대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맞으면서 여기 야구바따로 내가 시큼했어요. 그냥 온몸이. 그리고 여기 또 적골돼가지고 강주만이 올이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올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거에 우리한테 맹해고 그러면 그런 사태가 나면 안 되죠.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산자여 따르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경기도에만 487명,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20명, 부상자는 245명, 이 밖의 희생자는 222명입니다.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의 편린 공간인데요. 1980년대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쏘아 가스차와 지랄탄이라고 불리던 데모 진압 차량 페퍼포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 남은 실제 차량으로 계엄군의 진압을 이겨내며 자유민주주의를 울부짖던 목소리들을 생생히 전해주는 듯합니다. 경기도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을까요? 부상자에게 의무금으로 매년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에게는 생활보조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열매를 키워낸 1980년 봄. 수많은 민중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외친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